박시우 읽기 연습 시작. Where is my backpack? Where is my backpack? 어,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어디에 나의 가방이 있니? 그렇지. 오, 내 가방 어딨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re의 뜻은 뭐다? 어디, 그렇죠. 됐습니까? 어디에, 맞아. 어디에도 되고, 어디로도 되고, 하여튼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자, my backpack의 뜻이, 엄마야? 넌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나고 난리야? my backpack의 뜻이 나의 등에 메는 가방이지. 나의 가방 하자, 그치? 안만 길어봤자. 아직 훈련이 안 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되냐 하면, he, she, it, day. 이 중에 하나가 떠오르면 돼.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하나야, 여러 개야. 그렇지. 그러면 데이 탈락이야. 됐습니까? 남자야? 히 탈락. 여자? 쉬 탈락.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잇.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잇이랑 같이, 우리가, 문장이 비동사라는 거 들어봤지? 선생님한테? 종류는 뭐고? I랑 함께 쓰는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You, they, we, 너, 그들. 그치? 그들, 그것들. 그 다음에 우리, we랑 같이 쓰는 are.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I am.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여기에 is가 왜 있냐에 대한 거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내 가방 어딨니 라는 말은 그거 어딨지 이 말이잖아. 그거 어딨지. is 그것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다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들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 그러고 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그렇죠. 근데 it is 하면 이거는 그것은 있다란 뜻이 될수 있어. 묻는 it is는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it is 안 들지. 근데 얘를 is it 했더니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지금 it is가 아니고 뭐 만들어 놨어? is it 했으니까 묻는 말. 여기 물음표를 is it 했기 때문에 it is가 아니고 is it 했기 때문에 여기 뭘 붙일 수 있다? 물음표를 묻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내 가방이 있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 가방 어디 있어? 응? 마음대로 해. my 어, where? where 알겠습니까? 오케이. Where is my backpack? 뭐라고요?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 다음은 그렇지. Where are my two books? where are my two books? 어, 이것도 무슨 뜻일까? 그 누구 잠깐 기다려. 그렇죠. 책이 두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나 봐. 그렇죠? 자, 여기에 where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고요. 자, my two books의 뜻은 나의 두 권의 책이야, 책들이야.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여러 개죠. day죠.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그렇지. 그럼 여기 are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이걸 day로, 너무 기니까 day로 바꿔서 설명할게. day are는 그것들이 있니야, 그것들이 있다야. 그렇지. 이건 묻는 느낌 안 들잖아. 그렇죠. They are 하면 그것들이 있다지. 그러면 they are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그렇지. Are they? 지금 where are they 한 거야. 그것들 어딨어? 했으면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지? Where are they? 했는데 they가 뭐 대신 왔다? My two books니까. 그렇죠. 내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는 이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근욱이 조금 기다려. Where are my three pencils?
어,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 어디에? 어? 나의 세계의 어? 연필들이 있니? 그렇죠. 내 연필 세 자루 어디 있어? 이 말이지. 됐습니까? 자, my three pencils. 그런데?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또 여러 개잖아. 아까랑 똑같네. 그래서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애가 좀 칠칠 맞은가 봐. 오케이. Where are they? 그렇죠. Where are they? 무슨 뜻이야? 어디에 그것들이 있니? 그렇죠. 그것들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자,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 이 day가 안만 길어봤자 한 개 왔어. 이거 뭐 대신 왔는지 알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Where are my backpack? My two books and my three pencils. 대신 왔어.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이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다? Where? Where are my backpack, my three, my two books, and my three pencils. Where are my backpack, my two books, and my three pencils? 할 뻔했어. 이게 바로 안만 길어봤자의 위력이야. 알겠습니까? 내 가방, 내 책 두 권, 내 연필 세 자루 어디 갔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이거 없앨 거야 이제. 원래대로 안만 길어봤자를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다? Where are my backpack, my three, my two books, and my three pencils. 할 뻔했다고. 오, 됐습니까?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 그래. 악수 막 하고 너 때문에 살았다 그래. 네. 알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Here is our You are Here is your backpack. 그렇지. Here is your backpack. Here is your backpack.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여기에 너의 그렇죠. 여기 있다 이런 거야.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했더니 여기 있다. Your backpack. 안만 길어봤자. 네. 어. 그래. 이거 하나잖아. 네. 그렇죠. 네. 그 순간 얘 탈락. 남자야? 아니네.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it.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t. 됐습니까? 네. 그거 여기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는 너의 책 여기 있다 하겠지. 네. 하나가 있다 그래. 여러 개가 있다 그래. 하나, 아 여러 개. 그러면 here is겠어. here are겠어. here are. 그렇지. 그래서 here are your two books. 그렇죠. 아까 전에 물어볼 때는 my two book, where are my two books였죠. 그러니까 너의 책은 내 책 어디 있어 했더니 너의 책 여기 있다 하는 거죠. 나의란 뜻의 my가 너의란 뜻의 your로 바뀌고 어쨌든 뭐 my two books든 your two books든 상관없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러니까 여기 또 이거 왔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연필 세 자루 여기 뜨겠지. Pencils.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너의 연필 세 자루 여기 있네 하는 거죠. 친구들이 막 찾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엔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아. Thank you, my friends. 그렇죠. Thank you, my friends 하는 거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받아가야죠. 오케이, 시우가 그럼 16번 프린트네요. 잠깐만요. 어, 근욱이 앉아. 아따, 한꺼번에 친구들이 몰려오네. 자, 선생님이 네 이름 적어줄 시간이 없어. 시우 네가 이름 적을 줄 알지? 네 이름. 네.
위에다가 적으면 되죠. 어, 1쪽하고 3쪽. 됐습니까? 네. 거기다 이름 적어주세요. 잠깐 기다렸다가. 아이고, 안녕들 하세요. 와, 큰일 났다. 막 밀린다. 환장하겠네. 시우는 기다려 주시고요.